경기도 의정부시 관내 장애인과 부모, 가족을 비롯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자리가 마련된 건데요. 정운성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의정부 성암문화체육비전센터에서는 의정부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주최 장애인가족복지증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의정부시 장애인시설, 기관, 제가 장애인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위로하며 응원하는 자리입니다. 장애인분들이 원하는 또 불편함과 장애인 가족이 원하는 이런 건의문을 만들어서 저희가 본인으로 원래 또 시청에 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예. 네, 많은 예, 이렇게 장애인 가족분들이 참석하셔서 저희 응원을 자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어머니들의 라인 댄스와 발달장애인 청년들의 줌바 댄스로 즐겁게 시작됩니다. 춤을 온몸으로 나를 표현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아요. 춤을 추면 기분이 너무 좋고 신나요. 의정부시 장애인 부모회와 관내 8개 장애인 단체,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장애인 부모 일동은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뜻을 건의문에 담아 전했습니다. 건의문 1. 의정부시의 진로가족별 장애인 전문병원을 지정 또는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정부시 진행장애인 리포트 차량이용은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복지 증진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